댄스하는 친구들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? 어떻게 그걸 다 외우는지? 네, 아 정말 노래 나오는 것마다 다 나와서 춤추고 하는 거 보니까 아, 네. 되게 한쪽으로 한쪽으로 되게 고마웠어요. 한국 사람으로. 자, 우리 노아 PD님 어제 5시간이나 그 에이티즈 축제 가서, 아 콘서트죠, 가가지고 네. 찍으셨는데 처음 가셨죠 그런 네. 한국 가수 콘서트. 네. 어떠셨어요? 이렇게 미국에서 콘서트 자체를 처음 간 거라. 네, 미국에서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아,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사람이 많았고요. 네, 그리고 아, 되게 가면서 도착하자마자 묘한 느낌이었어요. 되게 아, 우리나라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는 게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되게 느낌이 되게 재밌더라고요. 감동적이지 않았어요? 네, 감동적인 것도 있었고요. 진짜 되게 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기분이 있었습니다. 이 한국에서 온 카메라라고 하니까 엄청 반기더라고요, 여학생들이. 네, 그러더라고요. 어제 인기 짱이던데. 네, 아유, 부끄럽네요. 한국 남자들 요즘 인기 너무 좋아요, 한류 때문에. 기분 좋으시죠? 아유, 뭐 싫다고는 안 하겠습니다. 또 어떤 점이 또 놀라우셨어요, 어제?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생각했던 것만큼 한국 분들이 많이 없어서 네, 조금 와 한국 사람 진짜 없더라고요. 네, 그래서 한쪽으로는 또 미국 분들이 저희의 그 컬처를 사랑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면도 있었지만 또 한쪽으로는 같이 한인들도 같이 이렇게 좀 섞여서 맞아요.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한국 가수들 이렇게 인기 있다라는 거 잘 모르잖아요. 네. 네, 그렇죠. 정말 몰랐어요.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. 완전 진짜. 저 혼자만 다녀가지고 제가 억울했다니까. 이걸 알려야 되는데. 네. 아, 노아 PD님이 놀라셨어요, 이제. 정말 재밌었습니다, 어제 진짜. 댄스하는 친구들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? 어떻게 그걸 다 외우는지? 네, 아 정말 노래 나오는 것마다 다 나와서 춤추고 하는 거 보니까 네. 되게 한쪽으로 한쪽으로 되게 고마웠어요. 한국 사람으로서. 네, 그렇게 알아주고 기억해주고 또 진짜 약간 좀 마음으로 진짜 사랑해주고 있는 게 보여져서 네, 정말 좋았습니다. 아, 우리 해외 동포들이 진짜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. 한류가 잘 돼서. 네. 누구 좋아하세요? BTS 아. 멤버를 잘 모르다니. 네. 어? 저와 함께하는 PD가. 열심히 하겠습니다. ATG 이제 몇 명인지는 아시죠? 8명. 맞아요. 예, 8명인 건 이제 알았어요. 저도 ATG는 어제 처음 알았어요. 혹시 그러면 BTS 멤버 아시죠? 7명. 네, 7명. 이름? 아, 이름. 네, 다음 기회에. 아는 사람만. 저 몇 명은 알잖아. RM 말고 B, 슈가, 오, 진. 오. 네 명 알아요, 지금. 자, 세 명 더. 아. 우리 막내. 누구죠? 어유. 우리 귀여운 정국이. 정국이. 설마 네. 지민이 팬들 난리 날 것 같은데. 아 지민, 네 지민, 아, 지민. 아시잖아요, 네, 지민이. 네. 또 누가 빠졌죠? 죄송합니다. 우리 제이오. 네. 아 제이, 아 제이오. 아, 지금 제이오. 우리 아미들 난리 납니다. 예. 다음에는 아, 네. 예. 꼭 7명 제대로 하시길. 네, 댓글 자세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. 지금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야, 자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대한민국 화이팅. 예. 고맙습니다. 예.